뭐 저희가 시세 얘기도 하고 규제 얘기도 하고 이제 원초적인 성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드리는 거는 프로그램 제목이 비트매니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반 알트코인이라든지 다른 코인과는 분명히 다른 면모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방송을 계속하면서도 비트코인과 일반 코인들 확실히 구분을 해서 규제를 하고 그렇게 봐야 될 때가 된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 비트코인이라고 코인이 들어갔다고 해서 다른 알트코인과 같은 반열에 넣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같은 생각합니다. 반이 예, 아니다. 같은 반이 아니에요. 예, 완전히 다른 영역에 있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 예컨대 미국 정부조차도 게리 겐슬러 같이 암호화폐 전반에 대해서 부정적인 칼날을 휘둘르는 사람도 비트코인은 어떤 정부가 규제하는 대상인 그런 코인이 아니다. 딱히 말을 안 하더라고요. 네,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냥 이 상품이라는 게 뭐냐면 금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이런 것처럼 예. 그러니까 금융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고 코모디티로 보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규율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게 그게 뭐냐면은 규율을 하려고 하면은 증권이 돼야 되잖아요. 네. 증권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저 혼자 있는 거예요. 그냥 어, 있어요. 저 혼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규제할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가장 강한 규제 당국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그 새로 그 양당의 바이든과 트럼프를 제외한 유력 후보들은 전부 다 비트코인을 지지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의 거래 자유 그리고 비트코인을 어떤 미국 달러를 뒷받침하는 그 리저브 커런시, 리저브 그 화폐로 사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일단 정도거든요. 필요성은 모두 공감을 하고 있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디지털 골드로서의 그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그 미국의 정책 당국이나 어떤 정치권에서는 그 바이든 빼고 차기 예, 차기 주자들이 주자들의 중요 예. 주자들한테까지 이렇게 그 스며들어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다. 디지털 골드란 건 뭐냐면 금이 돈의 원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의 돈의 원천이다. 디지털 시대의 가치 저장 수단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트코인하고는 격이 다른 거예요. 알트코인들은 누군가가 노력을 해서 그 가치를 높여주기 위한 일종의 증권이다라는 얘기는 그거를 저는 그 SEC 입장에 100%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은 알트코인이라는 건 디지털 세상에서 새롭게 나타난 일종의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은 그런 증권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냐면 커뮤니티에서 가치가 새롭게 형성되고 왜냐면 주식회사라는 게 주주들이 뭐 많다고 가치가 형성되는 건 아닌데 알트코 예컨대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에 그 NFT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 커뮤니티가 단합되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차 해갖고 네, 영차 올라가죠. 그렇게 막 가격을 꼭 뻔뿌질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 최근에 보면은 그 어떤 미술품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그 다다지라는 거는 저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보면 공짜로 나눠주고 뭐 코인 발행은 안 했는데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가치 자체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게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의 증권법이라든지 이런 걸 기반으로 한 어떤 주식회사 제도와 예. 그리고 이 일부 프로젝트들이 만들어낸 커뮤니티 기반의 그 새로운 경제 현상은 다르다. 좀더 발달되어 있고 이게 어디로 갈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 중에 괜찮은 것도 나올 수 있다. 이제 저는 이 정도 생각을 하는 거고요. 사기꾼도 되게 많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비트코인은 그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의 노력이 특정인의 노력에 의해서 이게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프로토콜과 거기에 기여하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 욕망이 겹쳐져 가지고 비트코인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디지털 골드처럼 비트코인은 골드로서 디지털 세상의 가치 저장 수단이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 위에 보면은 수많은 그 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앱들이 예컨대 뭐 구글도 있을 수 있고 뭐 페이스북도 있을 수 있고 뭐 네이버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기업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은 뭐냐면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는 네트워크 아닙니까? 예. 그 정보의 네트워크 속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나왔어요. 우리는 인터넷 기업의 지식만 소유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은 아무도 소유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은 뭐냐면은 가치의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위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한 우리가 인터넷상의 앱과 같은 것들이 전 무수히 나올 걸로 보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활용해가지고 예. 쓸 수 있는 뭐 요즘에 실패를 했냐 마냐 하는 뭐 오디너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금융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어떤 상품이 있을 때 그 비트코인과 가치를 연동시키는 그러한 것들도 나올 수가 있고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비트맥시라고 하는 그 아담백이 운영하는 블록스트림 예. 그 블록스트림에도 그 게임을 갖다가 비트코인과 연계해가지고 일종의 코인처럼 만들어 파는 상품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많은 어떤 비트코인 지지자들이 오해하는 게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하나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담백도 그렇고 그 거기에서 CTO를 하다가 나온 샘슨모어도 그렇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해 갖고 다양한 그 가치 있는 그 자산들을 이쪽으로 옮겨와 갖고 이 속에서 판매하려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거든요. 활용 가능하다. 젠3도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트맥시라고 하지만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뭔가 만들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게 돼 있고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술자 아니라서 만들진 못하지만 흐름은 그러면 뭐냐면 비트코인은 가치의 네트워크고 인터넷상에 수많은 기업들이 있을 때 우린 인터넷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예. 비트코인을 소유하면은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열어두고 그쪽으로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들어온다면은 비트코인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무슨 네트워크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가치를 저장을 하면서도 네트워크의 수단 그러니까 이제 송금 가능하고 이걸로 결제가 가능하고 비트코인은 이미 가치 네트워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요. 네네. 사토시도 이걸 이미 얘기는 했어요.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비트코인 자체로는 P2P 화폐로 작용하기가 힘들다. 예. 가치 저장 수단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이미 다 예견을 했던 거예요. 그 대신 이 위에 뭔가 생길 것이다. 생겨가지고 그 비트코인 블록은 밑에서 돌아가고 위에서 일부를 가지고 결제하는 데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생긴다고 해서 요즘 다운은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그 지갑에 대해서 사실상 미리 예견을 했어요. 근데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또 금융하고도 연결되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이런 걸 보면은 그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이 밑바닥에 깔려 있고 이 레이온 위에서 근데 다 아까 말한 것들은 이 비트코인의 뿌리를 두고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의 네트워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벗어나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비트코인 위에서 있는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 위에서 그 이제 조금 있다가도 말씀드릴 텐데 수많은 앱들이 생긴다고 하면 그것들이 다 비트코인을 일부 보유하고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이낸스가 지금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갖다 채택하고 그러면서 또 이미 몇십 비트코인이 몇백십인가 몇백 비트코인이 거기에 또 잠기게 되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가 다 수요군요. 그게 하나하나가 다 수요가 되는 거죠. 그럼 비트코인은 난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런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네. 또 누군가는 그걸로 뭔가를 할 걸 또 만들 것이다. 만드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치의 네트워크를 내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구글 주식을 갖다 소유하는 게 아니라 구글이 클 수 있는 인터넷을. 제가 진짜 열정적이죠. 이제 최 기자님하고 비트코인 얘기하면은 이제 비트맨이 하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눈이 이렇게 점점 커지고요. 눈빛이 초롱초롱해지시는 게 아니 비트코인이 그렇게 좋으세요? 미션 비트코인. 알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들이 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쓰던 간에 어떤 수요가 생기던 간에 확실히 많은 변화들이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퓨처머니 시간에 백훈종 이사와 얘기했던 ETF들 이런 것만 봐도 뭐 그런 것 같습니다. ETF
할 거다라고 하고 이제 블랙락 같은 큰 회사들이 신청서만 냈는데 막 움찔움찔 들썩들썩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것들이 좀 변화의 증거라고 보십니까? 그 혹시 이 방송 보시고 그 백훈종 이사 방송 안 보신 분들이선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기 저, 있습니다. 네, 제가 올려놓을게요. 네, 저도 이제 그 보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예. 근데 그 ETF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식이에요. 주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누구나 쉽게 사고 팔 수가 있잖아요. 예. 그 비트코인은 그 지금 보면은 저도 그렇지만 제 주변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시고 수요가 있는데 못 하는 게 뭐냐면은요. 이분들이 돈은 많은데 비트코인을 못 사요. 그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할 줄 몰라서 못 사는 몰라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젊은 분들은 뭐 K뱅크도 가입하고 뭐 이렇게 아니면은 뭐 또 어디 그 농협도 가입하고 해갖고 은행 가입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거래소하고 연결해가지고 비트코인 사고 해외로 보내고 이게 굉장히 쉽잖아요. 그렇죠. 그 왜냐면 일상적인 숨쉬는 것하고 비슷해요. 그 속에서 살아왔으니까. 근데 이런 분들은 하다못해 인터넷 계좌 만드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셔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네. 주식 사실 때 네. 전화해갖고 매수매도 체결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더라고요. 그게 수수료가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죠 증권사는. 그렇죠. 아직도 그걸로 이제 주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돈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겠죠. 그 베이비 부모고 예. 그리고 그 밑에 세대들이 자산이 축적이 돼 있거든요. 자산은 축적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뭔가를 갖다가 사고 싶어 하는데 못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주식이에요, 주식. 주식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쉽게 살 수가 있잖아요. 쉽게 살 수가 있고 블랙록 같은 데서 ETF를 만들면은 어떡하냐면은 그 시장에 10억 원어치 ETF를 갖다가 팔려고 하면 비트코인을 10억 원어치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10억 원어치 사서 ETF를 갖다 10억 원어치를 만들어 갖고 시장에 이렇게 증권 주식처럼 올려놓는 거거든요. 실물 수요가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실물 수요가 생기죠. 지금 선물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네. 그러면은 아까처럼 그렇게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데 못 샀던 분들 그런 분들은 그거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iShares ETF가 상장된 증권사가 있다면은 거기에 들어가서 가입하고 그냥 매입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모든 노고를 거쳐서 그 돈 많은데 해외 주식 거래 못하던 분들이 주식 거래를 하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 같으면은 비트코인 사는 게 이제 일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굉장히 쉽게 사고. 그리고 두 번째로 블랙록이나 이런 데서 ETF 신청하고 SEC가 내놨다는 건 뭐냐면은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했듯이 상품을 인정을 한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뭔가가 이렇게 거래가 되려고 하면은 그 정부가 꼼꼼히 이렇게 살펴봐서 일반 주식들도 아 저놈이 먹튀할 놈인가 아닌가 다 보고 보호는 했는지 안 했는지 네. 보고 그리고 이게 그 얘를 갖다 상장시켜 놓으면 그 저놈이 사기쳐가지고 그 일반 소비자들의 돈을 뺏어 나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치도 올라가가지고 그 주식을 사는 일반 소비자들도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그 판단을 해가지고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블랙록 같은 세계 최고의 금융기관이 신청을 하고 그 SEC가 이걸 인정한다고 하면은 어 얘는 앞으로 괜찮을 거야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가격이 떨어지는 것까지 책임을 지진 않지만은 이거는 앞으로 괜찮은 그런 자산으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인정을 하면 뭐냐면은 그 연기금이라든지 예. 이런 데서 이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그렇고 뭐냐면 엄청난 돈이 이제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물 ETF 같은 경우는 종이에요. 종이 말 그대로 예. 그거는 실물 없이 그냥 미래 우리 너 주고 받을 게 약속한 다음에 종이짝 받고 그때 가서는 또 청산하고 새로 만들고 이러거든요. 숫자잖아요, 그냥. 그냥 종이예요, 숫자. 예. 종이고 숫자일 뿐인데 현물 ETF는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ETF도 마찬가지예요. 뭐 근데 조선 ETF다 그러면 조선 ETF를 갖다가 삼성증권이 뭐 천억 원어치를 발행했다. 그럼 시장에서 천억 원어치 그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예. 비중을 갖다 맞춰서. 근데 이거는 비트코인 ETF잖아요. 비트코인 ETF인데 만약 수요가 늘어
왜냐면 블랙록은 수수료를 받아 먹잖아요. 예. 관리 수수료를 갖다 받기 때문에 야 이거 비트코인 100억 달러치 만들었는데 이거 다 팔리네. 또 사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사고 싶은데 못 사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노인네들 중에 아 비트코인 최창환이가 맨날 밥만 먹으면 비트코인 얘기하는데 근데 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몇 년째. 그 중에 좀 적극적인 분들이 나 좀 사줘 해가지고 찾아와가지고 계좌 만들고 우리 기자들이 도와줘가지고 그래서 조금 사고 막 이러거든요. 이제 너무 쉽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요가 나오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일부다. 그러니까 연기금 개인 각종 펀드들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처럼 비트매니아들 아니면 비트맥시들 좀 특별히 얼리어답터들이 사용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그냥 구멍가게에서 우리가 슈퍼 가서 뭘 사듯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증시 가서 뭘 사잖아요. 그러게요. 그 대상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그 폭발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도 이제 언젠가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와 비트코인이 한 바스켓에서 거래할 수 있는 ETF 펀드가 예, 예. 나오기를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비트코인도 이름이 일단 뒤에 코인이 붙어 있긴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알트코인과 구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지만 코인 자체가 가진 이제 대중화라는 숙명, 뭐 물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제 알겠습니다만 대중화 정말 우리가 그냥 길에 다니는 어르신들도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걸 모르는 수준에서 써야 되는 게 맞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그게 그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되게 가치 저장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말씀드린 예. 거거든요. 디지털 골드도 그렇고 그리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근데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한 그 수많은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중에 그 스트라이크라고 잭 말러 예. 그 엘살바도르에 비트코인 도입한 걸 맨 처음 알리는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이 스트라이크 지갑을 통해서 그 전 세계 60여 개국에 그 송금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나 저기 엘살바도르, 필리핀 그리고 남미의 아마 나이지리아 거예요. 네. 이런 데는 어떤 식으로 송금이 되냐면 예, 근데 필리핀을 예를 들을게요. 내가 미국 은행 계좌에서 예. 필리핀으로 우리 어머님이 아파서 송금을 해요. 예. 얘야 100달러만 보내 100달러만 보내줘. 그러면 여기 페소화로 계산해서 100달러 보내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100달러를 보내요. 그럼 어머니는 100달러에 상당하는 페소화를 자기 은행 계좌에 받아요. 네. 바로 돼요. 근데 본래 은행에서 은행으로 송금을 하는 건 스위프트라는 국제 결제망을 써서 며칠이 걸리죠. 수수료도 한 20% 하고. 예.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보낸 사람들은 몰라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돈이 어디서 어떻게 잭 말러가 이 은행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예.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그 비트코인을 보내요. 그럼 그 비트코인을 필리핀 페소화로 바꿔서 그쪽 은행에서 지불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 은행이 있고 그 필리핀에 있는 거래소나 어떤 앱이 하나 있고 예. 가운데 잭말러가 있고 그리고 미국의 은행이 있는 거예요. 여긴 제휴를 했겠죠. 네. 금융기관하고 제휴하고 조금 아까 말씀을 갖다 하셨는데 은행보다 훨씬 빠르고 싸게 송금을 하잖아요. 훨씬 적은 금액도. 근데 모르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이미 그렇군요. 이미 그런 거예요. 이미. 그리고 비트코인 자체를 여기도 잭 말러가 뭐 자원봉사자가 아니잖아요. 은행도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충분히 수수료를 띄고 있어요. 이 선수들이. 그럼에도 스위프트보다 훨씬 싸다는 거잖아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스위프트를 얼마 뜯는지조차도. 근데 꽤 뛰어요. 제가 보기엔 꽤 뛰어요. 그 꽤 뛴다는 건 뭐냐면 내가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해 갖고 비트코인 지갑으로 직접 보내는 것보다 그건 거의 안 들거든요. 네. 이 벌써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비트코인의 속성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 모르게 송금을 해주는 이런 것도 생겨나고 있으니까 그 비트코인이라는 게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
이 개도국에서 은행 시스템이 잘 발달되지 않은 데는 이런 걸 아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한 송금은 이미 일상화가 돼 있어요. 또 특히 그 젊은이들이 나이가 좀 더 들었을 때는 훨씬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대중화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대중화가 된 세상을 예견하고 또 뭐 ETF가 잘 됐을 때를 예견했을 때 그 펀드 스트렛이라는 그 크립토 애널리스트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 이제 톰 리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데 CNBC에도 많이 나오고 이 양반이 얼마 전에 CNBC 나와서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18만 달러 뭐 20만 달러는 좋게 갈 것이다. 그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기사를 봤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톰 리는 뭐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 내년 반감기 이후의 얘기일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 하염없이 가서 18만 달러, 20만 달러가 아니라 근데 그 사토시는 2009년도에 사토시라고 제가 생각하는 필하니는 그 1000만 달러는 갈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개당 예. 예. 비트코인이 죽지 않으면 그리고 저기 돈나무 언니 네, 캐시우드 예.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에 10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는 충분히 간다. 네, 그거는 조금 약간 허황된 느낌이 든다는 느낌도 좀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거는 가게 가치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는 잘 모르는데 예.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비트코인을 그냥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지금 100만 달러면은 지금부터 30배 오르는 거 아니에요? 네. 한 40배 오르는 거네요. 지금 예, 좀 떨어졌으니까. 근데 저는 그 이상 갈 걸로 봅니다. 그 충분히 가능하다. 예, 예,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발행량이 한정돼 있고 그리고 아무도 규제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디지털 골드라고 얘기했죠. 예. 지금 금이 한 12~13조 달러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금보다 그 12~13조 달러인데 지금 비트코인이 한 5천억 달러라고 하면. 예. 금 정도가 되면은 30배 오르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30배면 그래도 한 90만 달러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금을 넘는다고 하면 일단 지위 자체를 동급으로만 봐도 그 정도다. 그러니까 금 정도만 돼도 거의 100만 달러 가까이 갈 텐데 예. 금보다 훨씬 낫다. 왜냐면 금이 좋은 거는 첫 번째 새로 만들기 힘들다거든요. 예. 근데 금은 역사상 꾸준히 한 1~2% 정도씩은 생산량이 기존 공급량 대비 생산량이 있어 왔어요. 예. 그러니까 금은 무한정 늘어나요. 어쨌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네, 왜냐하면 늘리기가 힘들어서 조금밖에 못 늘린다. 지구에서 없어지지 않는 한. 금은 계속해서 그리고 바닷속에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저기 소행성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이 발달하면은 우주로 가겠네요. 예, 금은 계속해서 캘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고 그렇게 멀리 안 가도 금값이 오르면 문 닫았던 금광을 다시 열면 돼요. 생산비가 늘어나도 타산성이 있는 예. 그래서 금은 그 가격이 오르는데 견제하는 공급 요인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총 공급량 대비 새로 되는 공급량이 1~2%밖에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을 받아왔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제 내년이 되면은 그 1~2% 밑으로 떨어져요. 기존 공급량 대비. 네. 그러니까 금보다 공급량 대비 그러니까 저량 대비 신규 공급량의 비율이 금보다 더 낮아져요. 그리고 아예 없어지잖아요. 나중에는. 그렇죠. 네, 그러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가겠죠. 네, 그 금의 공급 부분에서 봤을 때 금보다 유리하고 그리고 들고 다니기에 비트코인 유리합니까? 금이 유리합니까? 비트코인 유리하죠. 금덩어리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어휴 잘하시네. 네, 배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1비트코인은 몇 개로 쪼갤 수 있죠? 08개. 그렇죠. 1억 사토시로 예, 쪼갤 수가 있습니다. 1억 사토시라는 건 뭐냐면 우리 돈으로 보면은 0.3원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 지금 공급량 기준으로도 돈은 뭐냐면 잘게 쪼개야 되거든요. 쪼개야지 이게 쓰기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푼돈으로 만들어야 네. 이게 여러 명이 쓸 수가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세관 통과할 때 금 갖고 나가실 수 있어요? 뭐 신고를 해야겠죠. 비트코인은 가능하겠죠. 비트코인은 가능한 게 아니라
핸드폰 안 갖고 나가도 암호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모든 면에서 금보다 앞서요. 근데 장신구를 못 만든다는 단점이 하나 있고. 뭐 하나 이렇게 만들죠, 뭐 이게 주물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역사가 좀 짧다는 거. 이제 그 두 가지 단점을 제외하면은 그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장점은 그 금을 압도한다. 그리고 금은 가치 저장의 네트워크는 못 되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을 갖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장점 때문에 어떻게 이제 수요가 나오냐면은 그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채택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근데 가격이 계속 오르면은 누가 좋아요? 먼저 채택한 사람이 이득을 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채택한 사람이 무조건 유리하다. 죽지 않는다고 하면. 그리고 늦게 채택하면 불리하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고 수요가 개인 간 P2P 거래를 위한 수요가 끊임없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는 사람도 있지만 전쟁을 피하기 위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상속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 외진 곳에 가서 나만의 쓰임새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는 P2P를 쓰기 위해서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계속 있을 거거든요. 여러 목적이 있을 수 있죠. 예, 예. 예. 그리고 금융기관들은 그 여러 가지 투자 수단 중에 얘도 조금 넣어놔야겠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금이라든지 원유라든지 그 이런 것들이 새로운 수단으로 나왔을 때 보통 괜찮은 투자 수단은 한 5% 정도를 갖다 신규 투자 수단에 자산을 갖다 배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금융기관들이 그 수십조 달러의 자산 중에 5%가 올라온다고 하면은 그것만 해도 가격이 뭐 엄청나게 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연기금들이 투자를 갖다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그 미국 채권의 가치를 비트코인으로 보장하겠다. 리저브 커런시로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 소규모 국가든 이것도 어느 나라가 먼저 하냐에 따라서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리저브 커런시로 쓰게 되면 남들도 쓰게 될 거고 그리고 가치의 네트워크로서 비트코인 위에서 수많은 기업이나 프로젝트들이 생겼을 때 여기서 또 새로운 수요가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비트코인의 수요가 무궁무진하고 이대로 간다. 1,000만 달러 만세. 갑니다. 사실 뭐 저희가 이제 뭐 내년 반감기도 얘기하고 뭐 ETF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사실 저는 2024년이 굉장히 역사적인 해가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 반감기부터 시작해서 ETF에 이제 상반기에는 어찌됐든 간에 최종 결과를 내야 되는 SEC의 입장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대선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중남미 국가 특히 아르헨티나 같은 곳에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채택하겠다는 대통령 선거가 또 중남미에 많습니다. 이번에 1등을 한 그 후보가 예. 비트코인을 칭찬하고 중앙은행을 없애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뭐 리저브 크런시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이 양반은 약간 독특해요. 일단 달러를 화폐로 쓰겠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반대도 굉장히 많아요. 네. 왜냐하면 그 정책의 자율권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달러를 쓰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양반은 뭐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로서 정부의 존재 자체를 80%의 그 정부 부처를 없애겠다고 하니까 일단 말은 그렇게 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아무튼 뭐 내년에는 확실히 뭐 많은 변화들이 예. 올 것 같고 우리 최 기자님이 좋아하시는 세상이 올 것 같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000만 달러도 100만 달러도 가능한 세상이 올 것 같다. 뭐 그래서, 내년은 그래서 지금 사면 돼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얼마가 갈 거니까 이걸 몸빵해서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은 좋은 건 나눠 가져야죠. 네. 그 사람의 삶이라는 거는 자기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유지하면서 꾸준하게 저금하는 식으로 쌓아가다 보면 어느 날 조금만 갖고 있어도 굉장히 좋은 가치를 가진 날이 오게 될 테니까. 그럼요. 그런 차원에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오늘 방송 보시고 아유 두 사람 앉아갖고 열심히 펌프질 한다 그랬는데 저희가 펌프질 한다 그래서 올라가는 그런 비트코인은 또 아니고요. 저희가 깎아내린다고 떨어지는 비트코인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도 이제 비트매니아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쓰일 수 있고 어떤 세상을 바꿔 나가는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환의 비트매니아 이번 시간 여기까지로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남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세요. 세상이 좀 혼탁합니다.
미션 비트코인. 네, 구독과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